휴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61일째인 오늘 실종자 수색 작업은 일주일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살이 빠른 대조기가 이어지면서 하루 4차례인 정조 시간에도 수중 수색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선내에서 단원고 교사 유모 씨와 학생 안모 군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8일. 이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희생자 추가 수습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물살이 가장 빠른 대조기에도 수색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물살이 시속 2km 이상 빠르게 흐르면서 오늘 하루 4차례 정조 시간 가운데 2차례 입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계속 이게 유속이 변화가 있어가지고요. 정조기 때가 좀 약하긴 한데 정조기 때도 유속이 좀 강할 때가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남은 실종자는 12명으로 학생 6명과 교사 2명, 일반인 탑승객 3명과 조리원 1명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대책본부와 함께 세월호와 구조가 비슷한 여객선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는 등 수색 방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구조팀과 합의한 대로 앞으로 매일 수중수색 시 실시간 촬영된 영상을 직접 확인해 각 객실의 수색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렵다. 수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만 계속 들어서 답답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를 또 고민하고.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국조 특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야당이 요구한 자료 가운데 일부만 제출해 국정조사 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의 재보궐선거 출마가 가시화되면서 순천 곡성 지역구에서 대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수석이 최근에 자신의 고향인 곡성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새누리당 후보로 순천 곡성 선거구에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합진보당 후보로는 이정희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가세해 여야 3당의 후보들이 경쟁하게 되면 순천 곡성이 전국적인 관심 선곡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730 재보선 입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방식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부터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재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전략공천과 경선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는 가운데 후보자 공천 방식에 따라서 입지자들의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땅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규정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구역이 많은 광주권 주택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94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 효천 일지구.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 사업이 추진되는 이곳은 공동주택의 3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시행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이 개정돼 6개월 이상 임대주택 부지가 팔리지 않으면 분양주택으로 택지를 전환해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분양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해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종전에는 해제 당시에 개발 계획을 변경하려면 재심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협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했고 절차도 4개월 이상 단축됐습니다. 또 도로로 단절된 소규모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돼 시도 지사가 이용 현황이나 환경을 고려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면적은 4.5제곱킬로미터.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만큼 앞으로 주택 개발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6.15 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광주 전남본부는 기념식에서 발표한 호소문에서 지난 6년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중단됐다며 6.15 정신 계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각 남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앞서 6.15 광주 전남본부와 농민회 등은 광주 광산구 송산동의 통일경작지에서 북으로 보낼 통일쌀 모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성명을 내고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문 후보자의 극우적 발언이 민족적 자긍심을 철저히 짓밟았고 징용 피해자와 위안부에 대해 사과와 배상이 필요 없다고 주장해온 일본 우익 정권에 구실만 안겨줬다고 지적했습니다.